우와. 오, 어떻게 하지? 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비키야? 네? 아직도 누워있는 거야? 아, 막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머머, 엄마가 또 너가 이제 막 일어나려고 했는데 또 먼저 말을 했구나. 어머, 내 입방정, 입방정. 아, 진짜. 쇼츠를 하루에 몇 시간을 보는 거야, 쇼츠를? 조금밖에 안 봤어요. 뭐 그리고 두 시간째야, 그러고. 아, 내일 일어날게요, 지금. 너 내일 뭐 과학 발표 있다고 하지 않았니? 응? 그래서 주제를 정하려고 폰을 보고 있었는데 쇼츠로 빠졌지? 네. 언능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쇼츠 보면 되잖아. 네. 정말. 책상 이거 다 치워야지. 아우, 나 참 미치겠어.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데요, 엄마? 너 이거 공부할 때 안 불편하니? 안 불편해요. 이대로 해요, 저. 에, 그래? 그래도 알아서 해. 아니, 너무너무 숙제하기 싫어. 어, 저 내일 발표 있는데 뭘 발표하라는 거야. 아, 뭘 발표해야 될지 찾아봐야지.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맞죠? 물이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궁금해서 해봐야겠어. 샤라라. 일단 아이섀도우를 긁어. 노란 애들 오, 돈 아까워. 어머머머머. 네? 숙제 안 하냐고요? 일단은 이거부터 빨리 해보고. 금방 끝나요. 곰돌이한테 물어볼까? 맞지? 그래도 되지, 곰돌아. 응, 맞아. 맞대잖아요. 오, 물방울을 가루를 이렇게 묻혀줘요. 어, 우와, 병아리 친구 생겼다. 오, 생겼어. 오, 옆에 친구 한 명 더 만들어줄게요. 귀요미를.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안녕. 오, 신기해. 이게 물방울이에요, 세상에. 우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와, 진짜 병아리 같아.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오, 심지어 가능해, 들어올리는 게. 그러면 이 친구가 둘이 합체를 할 수 있을지요. 오, 합체! 그럼 분해도 돼? 싹도. 오, 분해도 됐어. 바로 옆에 있는 초록색을 한번. 오, 화장품 아까워. 그렇지만 초록색은 거의 쓸 일이 없지. 이 주사기가 푹 나오더라고, 잘못 짜면. 아주 살짝 빼주고. 어머, 초록색 친구가 생겼어요. 안녕, 반가워. 어, 콩을 잡는 것처럼 잡힐 듯 안 잡힐 듯 안 잡히네. 들어올린다. 오, 우와 우와. 어, 물방울을 들어올린다면? 이야, 가능합니다. 빨간색 물방울도 만들어보자. 행. 더 큰 주사기로 만들면 더 큰 물방울이 생기려나. 돌돌돌 굴려줍니다. 오, 오, 생겼어. 우와, 아, 빨간색 느낌 있네. 장미 같아. 예쁘다. 빨간색 친구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줘야 돼. 아주 살살. 안 돼!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빨리 굴려줘. 오, 근데 신기해. 오, 엄청 큰 친구가 생겼어. 몇 개가 생긴 거야, 지금 물방울이? 저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섞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섞으면 어떨지가 제일 궁금해. 와, 중앙으로 집합해라. 노란색 물방울이 갔다. 오, 빨간색 태양이 왔습니다. 우와. 얘네 둘이, 얘네 셋이 이제 합체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우와, 우와, 딸기같이 됐어. 여기 살짝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섞였어요. 이거 들어올려봐야지. 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너가란 존재는? 색깔이 초록색에서 노니까 초록색이 돼버렸네. 이 빨간색으로 이동해보자. 오, 섞였다. 빨간색으로 물들여라.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법. 빨간색이 왔으면 빨간색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너를 무찌르겠다. 없어져라. 오, 키친 타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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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만 남고 나머지. 오, 수분 머금은 아이섀도우가 됐어요. 발색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속력도 엄청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이섀도우 말고 먹는 가루로도 할 수 있대요. 그걸 하면 먹을 수도 있대요. 아이스티 같은 거. 신기하지 않아? 아! 우리 집에 딸기 갈은 거 있는데. 딸기 가루. 그걸로 해보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맞지? 아유, 나 참 웃겨. 궁금해서 엄마 몰래 딸기 가루랑 초코 가루랑 아이스티로 해보겠습니다. 아, 목이 마르네. 저 감 좋은 것 같은데.
여기 가루랑 초코가루. 아유, 아이고야. 물 마시는 거야? 네. 기회다. 아이스티. 오. 딸기 잘 되겠다. 맛있겠다. 어. 물방울이. 어머.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실수를 해버렸어. 오. 오, 된다. 오, 오, 한번 먹을게. 어, 들어 올려졌어. 우와, 안에 물이 터져. 초코도 해보자, 초코도. 아, 저기요. 와,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얘는 조금 희망 걸어봅니다. 어, 됐어. 물방울 친구 가능했습니다. 물방울 친구. 초코 물방울 먹어보면? 아, 씁쓸해. 으윽. 근데 초코? 초코 맛이 나요. 이제 마지막 아이스티. 아이스티 추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스티 해볼게요. 아이스티 잘 될 것 같아. 엥? 향 없애버려. 와, 이건 아니잖아. 어머머, 어머머. 뭐야? 살아있었어. 이거 먹어볼게. 오! 안에서 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다 흡수해버렸어. 근데 신기하다. 이 친구 봐봐. 이거 봐. 얘 물방울 떨어진 대로 다 이게 살아있어요, 물방울이. 아이스티 가루를 다 흡수했어. 그 물방울을 살려보면 우와, 이렇게 공이 됐어. 물방울이 딱딱하게 덩어리가 됐어요. 그냥 이 아이스티를 먹으면 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와. 너? 뭐하니? 네? 무슨 놀이를 하고 있어? 아, 이게요? 이게 뭐냐면 과학실험이에요, 과학실험. 그걸로 내일 발표하는 거야? 네. 이게 워터 드롭렛이라는 건데요, 물방울이 가루 위에서 굴러다녀요. 신기하죠? 어머, 신기하네. 너무 좋은 주제인데. 대단하다, 우리 딸. 아, 뭐 기본이죠 뭐. 아, 몰려. 아우, 기특하네. 휴, 살았다. 어? 잠깐만, 이 주제로 진짜 하면 되겠는데? 예스, 좋았어.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챗GPT와 함께 과학 숙제를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팔로우 팔로우미. GPT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영상 봐봐. 바로 대답해주죠. 아, 친구야, 한국말로 해줘. 오. 오. 이렇게 물방울이 아이섀도우 가루 위에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줘. 오, 바로 얘기해줘. 물방울이 아이섀도우 가루 위에서 굴러가는 이유는 표면 장력과 소수성의 상호작. 야, 말이 너무 어렵잖아. 초등학교 3학년한테 설명하듯이 말해줘. 오, 물방울은 작은 풍선처럼 스스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섀도우 가루는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 좋아, 이걸로 과학 수업에서 발표하려고 해. PPT 리스트를 만들어줘, 한국말로. 오! 바로 만들어. 와! 아, 대박. 와,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된다고? 이제 PPT를 제대로 만들어 볼 건데요, 마프라는 PPT 만드는 사이트에서 해볼게요. 마프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마크다운으로 작성해줘. 이미지는 픽셀에서 실제 사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로를 지정해줘. 고! 오!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뭐야? 막 코딩 써주는 거 아니야, 이거? 대단해, 대단해. 이렇게 나온 답변을 오른쪽 위에 보면 카피라고 있거든요?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마프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바로 PPT가 이렇게 완성돼요. 우! 그런 다음 저장을, 아, 요 삼각형 두 개를 누른 다음에 프린트 익스포트 투 PDF 파일로 하고 세이브 누르면 저장 완료! 이러면 숙제 끝! 우! 쇼츠 봐야지. 아이고! 재밌어. 자, 비키 나와서 해볼까? 네! 뿌뿌! 우와, 비키 왔다! 안녕하십니까? 오비키입니다. 여러분은 물방울을 들어 올려서 먹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방울을 들어올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맞아! 불가능해! 그 상상은 현실로 가능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어제 제가 놀았던, 아니 실험했던 영상을 같이 보시죠. 신기하죠? 지금부터 물방울이 어떻게 가로 위에서 굴러다닐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방울이 아이섀도우에서 굴러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방울이란 작은 공이에요. 물공인데 이 물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동그랗게 유지돼요. 아이섀도우 가루는 울퉁불퉁한 작은 가루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방울은 그 울퉁불퉁한 입자 때문에 바닥에 붙지 않고 동그란 모양으로 굴러다닐 수 있는 거예요. 멋지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을 과학적으로 알아보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비키 아주 잘했네. 잘했지요? PPT도 아주 잘 만들고. 뭘요? GPT 고마워. 네? 아, 사실 이 PPT GPT랑 같이 만들었어요. 뭐라고? 그렇다고 GPT가 다 해준 건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고 GPT가 문제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하네. 네? 앞으로는 AI를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할 거야. 비키 잘했어. 아, 정말요? 아, 칭찬 감사합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워터 드롭랩 만들고 PPT 만들어서 발표하기 대성공! 어, 키님들 꿀팁 알았죠? 천일의 달처럼